본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홀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갑다. 나는 테스트 서버에서 너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킹괴정 이라고 한다. 오늘은 다름 아닌 신맵이 나왔다길래 플레이해보려 테스트 서버에 접속한 것. 뽀짝. 보다시피 맵은 카라킨 맵뿐이 못하는 상황. 난 고독한 솔랭전사 김계정이므로 1인 스쿼드로 조져주도록 한다. 절대 친구가 없어 솔쿼드를 하는 게 아니니 모쪼록 오해 없길 바란다. 야, 이것이 테스트 서버인가? 이건 뭐요? 이것이 신맵의 마스코트 돌멩이입니다. 내 머리에서 내려와 이 짱돌새끼야. 거두절미하고. 이번 신맵은 평소 배그의 귀염쟁이였다. 산옥보다 작은 규모라서 낙하한 후에도 맵 어디로든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파밍 따위 하지 않는 존버맨에게 자기장을 보고 내려라 라는 하늘의 뜻과도 같으니 모쪼록 맵 끝에 다다라서 자기장을 보며 여유롭게 낙하를 시도하 은배 조까. 자기장을 본 뒤 내리는 파렴치하고 섬세한 감성 따위 야생의 거친 남자 김계정에겐 없으니 맘에 드는 장소가 생겼다면 바로 낙하를 감행하도록 한다. 이것이 사나이 김계정이 사는 법. 사나이 착취. 우선 서버가 열리는 즉시 바로 들어와 대기열에 참가했으므로 참가한 60명의 참가자 모두 뉴비일 것이다. 이게 바뀌었다는 블랙존이구만. 카라킨 맵에서는 기존에 있던 레드존 대신 건물을 파괴하고 맞으면 팀원이 살릴 수도 없게 즉사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블랙존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떨어질지 궁금하니 별똥별 구경할 때마냥 높은 곳에 올라가 관찰을 시작해주도록 한다. 뭐 이미 떨어졌네? 그렇게 볼거리를 놓쳐 아쉬워하던 중 들리는 다음 폭격을 알리는 경보소리. 바로 옆집을 터칠 예정인 것 같으니 얼른 마크를 한 뒤 냅다 달려주도록 한다. 그렇게 달리는 중 옆 동네에서 나는 총소리에 잠깐 정신이 발린 찰나 으마시바 깜짝이야. 아씨 또 놓쳤네 라고 생각하며 건물의 잔해라도 구경하러 가려는데 아이쿠. 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엎드린 와중 또다시 노려지는 김계정. 아무래도 맵이 작다 보니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적들이 빼곡히 많이 있는 모양. 또다시 들리는 폭음 뒤 약속이라도 한듯 특공대 마냥 등장하는 적들. 이쪽으로 오는 모양이니 존재감을 영어로 만들어 은둔을 할 예정이다.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찌질했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더 성공률이 높아지는 편이니 잠시 옛날 추억을 회상하도록 하겠다. 자, 이걸 못 보네. 존재감이 더럽게 없는 탓에 은둔에 성공은 했지만 슬픈 건 기분 탓이고 적이 떨어지는 미사일이 내가 흘릴 눈물을 대신해주는구나. 그렇게 다음 짜기장을 보며 정중앙에 위치한 내 자신에게 흡족해하고 있을 무렵 쟤날 보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가?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 몸과 바위가 합체될 것 같아 앞에 보이는 조촐한 지푸라기 잔디로 자리를 이동했는데 넌 정말 내가 안 보이니? 라는 생각을 할 때쯤 You what? 어, 잘못 눌렀다. 아무도 못 봤겠지? Nope. 거의 이렇게 길에서 만난 것도 우연인데 우리 인사나 합시다. 나 김계정이요. 어, 참 매정한 사람. 맞다 인중님들 그거 아세요? 이번 시즌 6 패스에 그랜저를 추가됐음. 반짝! 제가 구독자 5,000명 달성했을 때 이런 말 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배그 그랜드마스터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랜드마스터 찍는 것보다 배그 그랜저 이모션 출시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시즌 6 때 그만하려 그랬는데 선수 뺏겨가지고 못하겠네. 이 다리 벌리는 게 너무 좋아. 자 다음 판 간다. 전판은 황무지에 떨어져 전체적인 느낌을 살폈으니 이번엔 미사일이 떨어질 만한 곳에 착지해 블랙존의 위력을 굳이 몸소 체험해보고자 한다. 와라! 어? 어깨 살았누? 폭격으로 폐허가 돼버린 집들을 연막탄이나 챙겨볼까 샅샅이 뒤지던 중 아이 깜찍해! 폭격의 희생양이 돼버린 녀석을 적당히 위로해준 뒤 예우를 갖춰 상자를 털어준다. 하지만 내가 찾던 연막은 없는 상황. 슉! 아쉬운 대로 지하 벙커에 들어가주기 위해 점착폭탄만 하나 챙긴 뒤 가던 길을 마저 가주도록 한다. 아우! 오씨. 그렇게 엉덩이에 앵구 하나를 달고 부지런히 건물 사이사이를 지나 위기를 모면해준다면 안전해 보이는 마을을 발견하게 되는. 아 오늘 왜 이렇게 일진이 사납냐. 저기 앞에도 적 있네. 아우 저 뒤에도 있고.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 오히려 냅다 직진해주는 게 방법일 수도 있는. 아니네. 자 이번엔 비행기 끝 지점에 다다라서 자기장을 보고 경로를 정할 예정이다. 자기장을 본 뒤 내리는 파렴치하고 섬세한 감성 따윈 뭐 어쩌라고. 이미 폭격이 끝난 이곳이라면 또다시 블랙존의 공격을 받을 일은 없을 터 저곳으로 향하도록 한다. 이런 젠장!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노파밍 상태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변태를 사정없이 싸갈기는지 저쪽 시점을 통해 관찰해보도록 하겠다. 저 싸갈겨 죽일라 가야. 니도 쏘니와야 나도 쏘이와. 아니 심지어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이었네. 게다가 다른 놈들이랑 싸우는 중에 날 조지는겨? 세상에 신기한 인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드링크가 보이는 건물 옥상으로 깔끔하게 작지를 해주도록 한다. 이렇게 마른 목에 드링크를 붓고 나서 이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에 내린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던 중. 아니 씨부럴 여기 나만의 안전한 보금자리 아니었어. 그러나 이곳 옥상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 말 그대로 사각의 공간. 건너편 높은 건물 발코니에서 이쪽을 본다 해도 이렇게 누워버리면 위치가 들키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집중력으로 공부했으면 서울대는 갔겠대 이 화상아. 정도의 집중력으로 반대편을 관찰하던 그때
가오 떨어지게 비행기 그림자에 놀랬네. 일단 자기장에게까지 버려졌으니 대충 주변을 쓱 둘러봐준 뒤 냅다 도망가주도록 한다. 그러던 중 맘에 드는 부지를 발견했지만 Why are you running? 아이 자기장 씹새끼 진짜. 자 이번엔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지하 벙커에 들어가 볼 예정. 선천적 외톨이 패시브를 사용해 아무도 내리지 않는 장소를 잘 선택해 여유롭게 불꽃놀이도 봐주고 점착 폭탄을 파밍한 뒤 붙여준다. 찰싹. 재수 삼다수. 아이가차. 바로 땅굴로 들어가 땅강아지로 전직을 해준 뒤 숨을 장소를 물색해주도록 한다. 으차. 헤이. 야. 아이 뭐 숨을 데가 없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장도 여의치 않은 상황. 여긴 아니다 싶어 점착 폭탄을 하나 더 파밍해준 뒤 부착. 얼른 밖으로 나와 바깥 공기를 쐬어주다. 점착 폭탄을 하나 더 파밍해준 뒤 Hey friend! This understair human voice 들려요? 내가 웨이팅 해볼게요. Hey, 펌버 사운드, 펌버 사운드. 얼른 밖으로 나와 바깥 공기를 쐬어. Oh shit, what's this? Oh my god, 내가 뭘 본 거지? 배그 정말 무서워요. 오늘의 교훈은 숨기 좋은 산호기나 하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김계정이었습니다.